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이 CLA250 포매틱을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또 이 차만 하기는 또 뭔가 밋밋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가격이 5,000대예요 MOU 할인 뭐 150만원에 그 다음에 뭐 벤츠에서 한 200 정도 할인해줘서 4,900대까지 떨어지지만 다시 취등록세라면 5,000만원대. 그리고 520i 이 차는 6,000만원이 넘는데 이것도 할인받으면 5,000 중반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5,000만원대 차 비교, 용도가 다른데 이게 비교가 되냐, 그냥 그래 두 대 있으니까 비교하는 거지, 그치? 그쵸, 있잖아. 이렇게 스타일리시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좀 더 실용성을 갈 거냐. CLA 같은 경우가 마력이 224마력이고 520i가 184마력이에요 얘가 차도 더 작고 가볍고,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재미는 CLA가 더 있지. 520i는 리뷰가 너무 울고 먹었어요. 이것저것 저는 좀 훑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집중적으로 CL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CLA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게 오히려 국산차하고 좀 비교를 많이 당해. 특히 너가 제일 좋아하는 차 뭐 있지? 제가 좋아하는 차요? 너의 꿈의 차. 꿈의 차? 아, G70. 그렇지. 오히려 이 녀석은 G70, 스팅어 이런 거랑 비교를 많이 해. 되게 신기하지? 3시리즈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쿠페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산차랑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 보면은 삼각별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고르는 거야. 스팅어 3.3, G70 3.3. 성능은 그것들이 더 좋지. 하지만 나는 네임밸류를 포기할 수 없다 할 때 벤츠를 고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쿠페형이잖아, 완전히. CLS의 동생격. 너 전면 스타일 보면 어땠다? 전면은 뭐 생각보다 이쁘다. 그치? 아기자기하다? 근데 진짜 작지? 진짜 많이 작아요. 이런 데도 다 막혀있고, 그리고 이런 데 이제 다이아몬드 그림, 이런 데가 많이 이뻐요.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CLA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삼각별 빼고는 크게 볼 게 없다. 저는 G70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에서? 그 벤츠 마크도 그렇고 전면이 되게 이쁜데요? 이 차는 뭐 똥차라고 안 하냐? 네? 똥차 같지 않아? 좀 그렇긴 해요. 아 그래? 네. 이제 너도 큰 차가 좋지? 그에 반면 제 520i 애증의 차, 이거 몇 번을 울고 먹냐 이 차는. M 패키지가 아니지만 엘레강스한 이 느낌. 5시리즈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단단하다. 아, 나같이. 540i가 1억이야 거의. 520i는 5천대고. 근데 차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지나가면 뭐라 그래? 그냥 5시리즈네? 그냥 5시리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최대 장점이 뭐냐? 520i든 540i든 그냥 5시리즈 같다. 하지만 가성비 최고에다가 전면 모습 같은 경우 봐도 M패키지와 이 녀석을 봐도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더 누가 더 공격적이냐 아니면 누가 더 부드럽게 생겼냐,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LA 하면은 딱 CLS의 동생답게 쿠페라인이 일품이지. 요 싹 빠진 모습. 하지만 차가 너무 작아. 진짜 이거 몇 걸음이면 끝나? 몇 걸음? 하나, 둘, 셋, 네 걸음이면 끝나요. 차 길이가 너무나도 짧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좁아서 못 살. 어쨌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캐릭터 라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느낌이 없지 않나. 아까 전면에서는 되게 좀 뭔가 공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옆모습은 이 쿠페라인 하나로 먹고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520i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전형적인 세단 느낌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녀석은 옆모습에 와서 좀 더 강렬해. 캐릭터 라인 보여? 네. 손 빌 것 같지? 아니요. 어?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가 이 녀석은 또 옆모습이 볼만하지. 다 강력해 보이잖아. 차 길이가 이 정도 돼줘야지. 5시리즈 편파 아니냐 이거 지금?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세단 같네요. 아, 휠은 좀 CLA 압승이지 않나. 둘 다 18인치긴 한데 CLA는 그냥 누가 봐도 AMG 휠이지. 완전 별 모양으로 해가지고 얘는 완전 스포티하고요. 와, 20대 애들이 보면 그냥 침 질질. 침 좀 닦어. 조금 해가지고 저는 감이 없어. 맞다, 너 K5 네. 19인치지? 네. 18세 안 보잖아, 그치? 19세는 돼줘야지. 그에 비해서 520i, 아, 휠 진짜 별로입니다. 진짜 이게 뭔가 진짜 누가 봐도 나는 엔트리다. 아, 이거 설명할 게 없다 좀. 이거는 CLA 압승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뒷모습을 딱 보면은 이건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갈릴 것 같아. 어떤 게 더 이쁘니? 어? 그지? 얘가 빈틈이 없이 젊게 생기고 세련되게 생겼어요. 하지만 520i는 좀 밋밋하고 여백의미. 뒷모습은 확실히 CLA가 훨씬 세련되고 이쁘다. CLA는 여기가 좁아서 그런지 뒤에가 와이드해 보여. 520i는 위에가 넓어서 얘가 와이드한 느낌이 없어. 막상 폭은 비슷한데. 자, 이제 CLA 딱 뒷모습을 보면은 이 눈매 자체가 얘는 우울 눈빛인데 CLS보단 낫다 그래도. 특히 요 밑에 요런 데 보시면 요런 게 이제 스포츠카의 형상이잖아. 내가 요거 갈고리 나오면 뭐라 그랬지? 그렇지, 스포츠카. 이거 요런 데 이게 AMG 라인만 나오는 이런 형상이거든. S클래스도 AMG 라인 요렇게 생겼어요. 아, 뒷모습은 확실히 얘가 세련되고 많이 이쁘다. 그리고 520i는 M패키지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다. 조금 아쉽다. 아, 레터링 빼고 이거 뭔가 설명할 게 없네. 뒷모습은 나도 CLA가 더 낫다. 나 아직 젊으니까. 과연 CLA에 골프 가방이 들어갈까? 야, 이거 차에 다 기스 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잘못 넣고 있나? 반대로 넣어볼까? 아니, 이게 원래 대각으로 넣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아씨. 아니야, 여기 이만큼 남아. 옛날 G70은 막 구겨서 들어갔는데, 그치? 그때 골프채 살짝 망가졌어. 여러분, 이거 성공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CLA는 버튼이 없다는 점, 이렇게 늘어야 돼. 다시 5시리즈 실차. 아, 5시리즈는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실리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후리하기 싫고 그냥 버튼 따. 이런 거 보고, 와, 이건 편하지.
쿠페형 자동차답게 이 프레임리스 도어. 아, 그거는 약간 반했어요. 요거 개간지다. 예. 그치. 요게 사실은 우레탄이거든? 네. 근데 빨간 씹밥 넣어놓으니까 어때? 좀 좋은 가죽 같지 않냐? 네. 이런 완전 저가품 갖다가 고가 느낌이 좀 나게끔. 먼지가 가득 쌓인다는 알칸트라. 스타일리시를 좋아하는 우리 또 20대들에게 장난 아니겠죠? 이 차주가 26이거든요. 야, 26의 CLA면은 카푸원이 아니냐? 카푸어죠. 그치? 네. 근데 너에 비하면 어떤 거 같냐? 심각하죠. 아니, 저 같으면 더 비싼 거 같습니다. CLS 같습니다. 아, 그치. 그 정도는 가져야 네. 또 어디 가서 명함 좀 내미지. 네. 하지만 문 자체는 되게 컴팩트하고 이뻐요. 완전 초 버킷 시트. 야, 이거 그냥 차알못들은 AMG인 줄 알겠다. 벤츠의 고성능 자동차. 네. 시트는 진짜 멋지고 불편합니다. 원래 벤츠 하면은 시트 편한 걸로 유명하잖아. 얘는 그냥 날 막 밀어내. 이거 그냥 PC방에 있는 그런 의자 같아. 의자 자체 멋있기는 한데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칸트라로 돼 있어서 막 좌우로 막 롤링이 심할 때 몸이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줘요. 실내 모습은 솔직히 좀 대박이라고. 아, 진짜 이쁘다. 야, 여기를 어떻게 이게 또 다 이어놓을 생각을 했냐. 아, 벤츠의 실내는 진짜 깔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 가죽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짜 가죽이긴 한데 우레탄? 요 실밥으로 인해서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요 AMG 휠. 와, 지금 AMG 탄 것 같지 않아? 역시 20대라 그런지 깨알 튜닝 해놨네. 아,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튜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원형 송풍구가 벤츠에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S 이제 풀체인지 나온 것부터는 이제 원형이 아니게 나오는데 아직도 이런 원형 송풍구가 이쁘게 나오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계속적으로 변해줘요. 벤츠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잖아요. 와, 핸들 진짜 조그마하니 너무나 이쁘고요. 요런 부분, 전체적인 디테일 부분 딱 한번 보세요. 이 클래스 안 뒤집니다. 요런 부분은 칭찬을 주고 싶은데 개좁지. 스포츠카 같아. 계기판은 시인성 자체는 진짜 좋고 완전 초 디지털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최대 장점이 터치가 됩니다. 하, 이렇게. 아, 앰비언트 라이트 의자에도 나옵니다. 아, 이렇게 터치가 된다는 거. 하지만 이 차의 단점도 있는데 차 공간도 좁지만 수납 공간도 적다. 네. 여기다 뭐 놀 거 있어 없어? 여기다 만약에 커피 하나 실었어. 오, 그럼 충전을 못 하겠는데요? 내가 그때 얘기했지. 컵 넣으면 진짜 손 넣기 힘들다고. 손 넣는 게 남자의 또 중요 기준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없어서 이 차주분도 여기다 컵홀더를 이리저리 막 넣어놨네. 그치? 자, 여기 뒤쪽 한번 보시면은 아, 진짜 수납 공간이 없다. 아. 여기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서랍장 보는 것 같은 느낌? 아, 이게 아쉽다.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간은 포기하십시오. 아, 너무 좁습니다. 이쪽이 너무 안 이쁜 거지. 요 위에 비해서 여기가 너무 안 이쁘다. 수납 공간은 좀 적고 정말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만 이거 타세요. 자, 이제 뒷자리를 야, 이거 오바뉴 아니냐,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탔던 거 아니고요. 좀 더 의자 앞으로 밀었거든요. 문 두 개짜리 쿠페 스포츠카 알지? 그거 앞자리 땡겨서 뒷자리 앉은 것 같아. 아. 이 정도면 여러분, 앞자리 5,000만 원, 뒷자리 한 300만 원. 왜냐, 뒷자리 그래도 벤츠니까. 그리고 머리에 껴. 이 차를 구매하실 거면은 뒷자리는 포기하세요. 그냥 나 혼자 탈 거다. 여친만 태울 거다. 이제는 디자인 하나 보고 살 수가 없어. 자, 다음 도시락 타임은 없어요. 야, 배고프겠다. 여러분, 이 차는 팔걸이 없습니다. 뒷좌석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차량. 아반떼 같다. 트렁크랑 이어지는 요 라인이 있어서 스키는 타러 갈 수 있는데 요렇게 내려서 팔걸이 해야 돼. 야, 팔 다냐 이러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한번 앞 입을 확 벌리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못 신는다. 여러분, 최악이다. 전체적인 딱 모습. 근데 디자인은 진짜 죽이긴 한다. 운전석 조수석만을 위한 차라고 보면 되겠다. 네. 차체에 비해 썬루프가 되게 크게 있다. 뒷좌석에 사람이 굳이 탔다면 하늘이라도 봐라. 독방에 갇혀서 조그만 창문이라도 봐라. 자, CLA에서 멋있게 내리기. 간지 나냐? 진짜 좀 별로예요. 족밥 같았지? 네. 구겨진 것 같아. 자든 5시리즈 뒷좌석. 아, 좀 살겠다. 편안하다. 근데 5시리즈 최대 단점이 뭔지 알아? 프라이버시가 없어. 왜요? 이렇게 뻥튀기 있어서 얼굴이 다 보여. 아. 여자친구랑 뒷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다가 누가 문을 확 열었어. 프라이버시가 있어 없어. 그러네요. 이런 게 최대 단점이야. 너희 K5가 승이야 이거. 제가 5시리즈는 너무 많이 리뷰를 많이 해서 이전 리뷰들 한번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CLA랑 뒷좌석이랑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일단 너무 편합니다. 아, 살겠다. 시트가 훨씬 편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이니까. 쟤는 알칸트라로 돼 있어. BMW의 전형적인 사골 레이아웃. 벤츠랑 비교하니까 어때? 진짜 질린다. 질리지. 와. 나도 질려. 아, 그때 X6를 타나 얘를 타나 7시리즈를 타나. 지금 나는 BMW에 타 있구나. 어떤 종류인지도 몰라. 하지만 또 장점은 이 안에 있으면은 혼자 상상해도 돼. 아, 너 오늘 7시리즈 타고 있다. 너 오늘 BMW 스포츠카 타고 있다. 540i를 타고 있다. 1억짜리 이렇게 상상을 해도 돼. 그냥 얘는 좀 더 편안한 느낌에 완전히 대중적인 외제차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만 딱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행을 하려고 에어컨을 키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원존입니다. 여기서만 이제 온도 조절을 다
이렇게. 아까 520i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조수석이랑 조절이 가능한데 한 온도로만 차 전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아, 이 녀석도 520i와 마찬가지로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딱. 아이 진짜 이게 단점이다, 그지? 여기 딱 서라운드 뷰가 나와줘야 되는데 통풍 시트 없다, 520i도 없다. 이거는 쌤쌤으로 하자. 앉아서 갈 때 처음 느낌은 520i도 4기통 가솔린인데 솔직히 처음 탔을 때 디젤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떨리는데? 나다다다? 이게 보니까 하체 방음이 잘 안 된 것 같아. 바닥 느낌이 막 올라오지? 네. 우리 구독자님 뒤에 타 있는데 이거 안 좋은 소리만 생겼네. 저 근데 지금 허려. 벌써 엎어? 니가 약한 거 아니야? 그런가? 시승해보고 탔죠? 이거 느꼈었었나요 그때? 느꼈는데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은 안 해서. 이거 내가 좀 이거 AMG를 좀 바라보는 요 느낌 있잖아. 네. 요 느낌이 좋기는 한데 여기 하이그로시에 먼지 낀 거 보이지? 아 역시 하이그로시는 이제 좀 아니다, 그지? 솔직히 뒷자리 처음 앉아보죠? 예, 처음 앉아보죠. 솔직히 어때요? 많이 좁네요 머리가. 아 머리 껴요 안 껴요? 전 아까 꼈거든요? 좀 닿는 정도? 지금 너무 쩍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옆자리는 앉지 말았는데? 왼쪽 보면 무릎이 보여요. 무릎만 공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잖아 이거. 자 이제 스포츠 모드 달려보겠습니다. 오 배기음. 패들 시프트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 엔진음이 상당합니다 이거. 아 520i 상대 난다. 520i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2000cc가 그래도 이런 재미를 준다고? 오 이거 밟으면 더 쉴 것 같은데 이제? 어? 그리고 튜닝하기 잘했네요 그죠? 손가락이 짧아도 딱딱 들겠어 여기다가. 이거 얼마예요 이거 다는 거? 4만원? 아 4만원? 와 나도 괜찮다. 너 어차피 이걸 안 달리잖아. 저 해요. 해? 네 가끔. 흔한 20대 양카. 야 이거 앞으로 많이 달리겠다 그치? K5 오너들에게. K5 모임 블로그 이런 데서 난리나. 아, 내가 보기에는 리어카에다가 슈퍼 모터 엔진을 달아놓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허리가 아프진 않은데 곧 아플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있어요. 시트가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연비 한 몇 정도 나와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한 10에서 11 정도? 어우 연비는 그냥 평범하네요. 이거 일반유 넣잖아요. 아니 고급유. 아 고급유 또 먹어요? 고급유? 굳이? 여러분 이거 중고 매물로 올라오면 노리십시오. 고급유로 매긴답니다. 정말 달리는 재미와 그리고 좀 패션카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좀 얻고 싶고 할 때 520i는 편안히 타면서 가성비. 너는 만약에 같은 돈이 있다면 이거 살 거야 50이 살 거야? 다시 주행까지 해보니까. 저 2차 달래요. 이쪽이 왜?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CLA는 아쉽게도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없어요. 또는 홈페이지 가서 구매를 해야 된답니다. 순정 내비가 80만원이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게 40만원. 아, 이런 건 진짜 국산이 짱이다. 야 이런 걸로 또 장난을 치나? 그럼 제가 내려서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A만 주행을 해봤고 520i 주행한 거는 이제 다른 영상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일단 용도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CLA는 완전히 재밌게 타는 차, 나만 즐거운 차, 운전자만. 그리고 5시리즈는 좀 가성비와 내가 패밀리카로도 좀 쓸 수 있고 기차 사업도 안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가격대는 5천대. 이 녀석 같은 경우가 좀 더 비싸기는 한데 내가 한 5천 중반의 차를 찾고 있다 하면 이 두 개가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생뚱맞은 비교 아니냐? 그쵸. 너는 5천대 있으면 뭐 살래? 저 돈 더 모아서 X6요. 개소리 하고 있네. 저는 5시리즈요. 5시리즈. 숫자 5가 나오면 조회수가 좋아. 네, 저 5시리즈 타래요. 오늘 하여튼 생뚱맞은 비교를 해봤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5시리즈를 선택한다, 2번 CLA 250 포메틱을 선택한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